와우! 원래 아트록스 탑에서 만나면 힘든데 미드에서 만나면 또 달라요. 시간 왜곡 물약은 웬만해선 미드에서 자주 쓰는데 이거는 또 뭐냐면은 미드 챔프들 특성상 스킬 위주 챔프들이 많이 오거든요. 먹으면서 스킬 피하려고 이석증 약간 증가시켜서 그런 것도 있고 누가 믿은지 모르겠네. 아트가 탑이지 않을까? 그러면 마방 들자. 아 근데 애초에 라인 샤코가 수확이 좀 애매한 게 수확은 킬각을 좀 보기가 힘들어요. 생각보다 스택 쌓는 용이지 거의. 일단 사일러스 상대인데 사일러스 상대 결코 쉽진 않아요. 라인은 좀 빨리 밀겠습니다. 첫 라인은 맛 붙었을 때도 상자 없으면은 역광각 나는 그림도 자주 나오고. 그리고 사일러스 2가 바뀌면서 마방 실드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살짝 애매해졌어요. 잘 안 죽어요 예전보다. 근접 미니언을 다 때립니다 상자가. 박스 이용해서 빨리 밀어요 첫 라인은. 이쪽에다가 와닿아가지고 초반 설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. 미드 초반에는 라인 미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어차피 설계해놓고 잘 안 걸리기 때문에. 사일러스는 일단 3렙부터 세거든요. 3렙 타이밍 때 좀 약간 조심하고 갱방지용으로 박스를 설계하시면 좋아요. 미드는 좀 라인이 짧아서 솔킬각 보기가 좀 애매해요 아무래도. 감전제기와 와! 그냥 말렸는데? 레벨 차이 좀 많이 난다. 경치 너무 흘려서. 와우! 와우 맨! 뭐야 이거? 동시에 터졌네. 기억기고 스킬 두 개 피했던 게 컸다. 홀리쉣. 아 근데 바텀이 너무 망해서 게임 못 이길 것 같은데. 다 말렸어요. 얘 AP 가고 얘 또 어디 갔어? 아 오늘 왜 만라인 서는 애들마다 다 집을 왜 이렇게 자주 가지? 아이고 바텀 밀려버렸고 이렇게 또 바텀을 당하는 것인가? 오늘은 진정 으이 쌍금이고 개놈들 진짜. 아! 야쏘 상대할 때 좀 생각했던 게 제 체력이 낮아질 상황이 많이 나와서 최후 일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애초에 감전을 든 이유가 오래 싸운다는 느낌이 아니라서 평소대로 설계합시다. 실드를 살짝 까주면 1렙 때 킬각이 나오는데 왜 나타나질 않지? 다시 확인가? 아니 왜 안 와? 왔네? 아니 왜 이제 와? 이 녀석아 감전이다 이 녀석아. 아니? 또다시 바텀을 당하는 것인가? 어? 선생님? 아. 뭐 싸워보실? 맞을래? 딜겨 이득. 응, 안 돼. 응, 안 돼. 아, 잠깐만. 나 텐 다 못 쌌다. 너무 빨리 탔다.
아씨 포션 안 사왔어. 부패 포션 샀어야 되는데. 상대 저만 있거든요. 가만히 있는데 못 맞추네. 라인전 지루한데 갑자기. 어이어이 폭발은 예술이지. 아이 벌써 벨트가 나와버렸는데? 오우 뭐야 다시 잘해주고 있잖아 미드 빼고. 나 적기한테 500원 안 쓴 거는 큰 그림입니다. 촉촉촉촉촉 230대 아 CS 괜찮아. 실드 빼놓고 이쿨 다시 돌면은 직연 한번. 감전 무슨 소리십니까. 제 방송은 항상 잔잔했어요. 대포로 먹으려고 할터 전력 먹는데 하루 종일 걸리냐? 아 조용히 해요 이것들아. 나만큼 잔잔한 사람이 어딨다고. 리신이 학살 중이야? 아 이거 미드가 거시기 하구만. 망할 서포트 터졌네. 아 야솔 어떻게 죽이지? 한 번 더 따고 싶은데. 도움이 나갈까? 아니 소 아주 좋아요. 서브했네?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. 야 이거 걸렸으면 하나 잡았는데. 상황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? 야소 개망해서 이거 혼자 들어오면 절대 어림없고. 일단 조이나 카이사 좀 봅시다. 아! 방금 좀 극혐이었는데. 이 스킬도 이상한 데다 날렸어. 애매하네. 아, 얘 체력템 같구나. 되게 깔끔하게 잡았다, 이거. 아, 나 이 맞았네. 보였다, 원진. 나이스! 아니, 전멸!
뭐야, 왜 저렇게 싸운 거야? 미드도 컸고. 미드 차이구만.